있습니다. 자, 제 컴퓨터 책상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것은 바로 알리에서 구입한 커스텀 키보드 이런 건데 꽤나 쓸모가 있는 거라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자, 이것도 저렴했고 구입 가격은 3.8달러인가 5달러인가 그렇게 많이 비싸게 나왔어요. 5,000원대 정도로 구입했던 것 같은데 짠.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조촐하게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 이것도 이게 접촉이 들어있던데 이것도 이제 뽑히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통째로 이렇게 교환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도 교환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핫스왑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자, 요즘 제가 키보드에 미쳐가지고 그냥 이걸 샀는데 어떤 거냐면 텐키리스에서 여기 십자키가 없는 이런 구성을 가진 키보드를 제가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데 사용을 하려고 십자키 대신에 왼쪽 오른쪽 요거는 요건 뭘 썼지? 위로 아래로? 아, 스페이스바로 바꿨네요. 제가 이제 동영상 재생용으로 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이거를 자, 설치를 해보면 추가로 메인 케이블 하나를 더 해가지고 보면 일단 물건에 대해서 보면 약간 방광택에 투명한 거 되어 있고 그리고 기판 하나의 사이에 이렇게 아크릴로 된 판때기 두 개를 연결해서 붙여놓은 건데 이렇게 기판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밋밋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공판 같은 게 붙어있으면 편할 텐데 그렇고 노브가 이렇게 붙어있고 이제 버튼도 됩니다. 노브가 아무튼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꽂아주면 불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불은 안 들어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자,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녀석의 버튼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설정을 하려면 이제 자, 모니터로 일단 가서 모니터 화면 이거 잠깐 끌까요? 한번 해보자. 자, 모니터 화면으로 왔고 여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기 어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니 키보드라는 이런 어플이 있어요. 이거를 다운받은 다음에 접촉을 풀면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게 열려요. 화면 캡처를 못해서 실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키가 1, 2번 여기 보이십니까? 자, 1번 너무 때문에 1번 1번 2번 3번 여기 1번 2번 3번 그리고 커스텀 레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 키 1번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키 왼쪽 이렇게 키를 누르고 1번 해가지고 키를 어떤 걸 할 거냐면 저는 여기 왼쪽 십자키의 왼쪽 요거 왼쪽 요걸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설정이 되고 2번에서 다시 여기 오른쪽 그러니까 2번 키는 두 번째 키죠. 두 번째 키는 스페이스바를 넣었어요. 스페이스바를 여기 누르고 여기 다운로드 이걸 다시 누르면 설정이 되고 3번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왼쪽 오른쪽 스페이스바 이렇게 동영상 넘기기 멈추고 재생하기 멈추고 재생하기 그리고 노브 자체는 여기서 키에서 가지고 왔지만은 컨트롤 시프트 라이트 플러스 이렇게 설정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버튼 플러스 해가지고 그리고 LED 마우스 딜레이 여기 있는데 멀티미디어에서 뮤트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 여기서 키 왼쪽으로 돌리는 거 키 이게 왼쪽 이게 노브 왼쪽 돌리는 거 그리고 오른쪽 돌리는 거 예.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센터에 버튼 누르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레프트는 이거 볼륨 마이너스 예. 볼륨 마이너스를 해주고 여기 센터에는 뮤트로 해주고 그리고 라이트는 볼륨 플러스로 해가지고 설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걸 듣고 지금 보면 자 이제 설정이 된 상태에서 동영상을 주로 이걸로 제가 동영상만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이 되고 넘기고
10초, 10초 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 볼륨을, 자, 왼쪽 위에 뜨나요, 이게? 자, 여기 있죠. 볼륨을 돌리면 내려가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기 보시면 볼륨 올라가고, 여기 위에 보이시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뮤트. 꼽혀 뜨죠. 다시 뜨고, 꼽혀 뜨고. 아무튼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거 되게 괜찮아요. 깔끔하고 쓸만합니다. 키워자. 아무튼 기계식 키보드를 써서 접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든다면 여기 이날 같은 것도 딱 먹혀 있는 거 같아요. 부드럽네요. 하여튼 좀 조용하고, 키캡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색깔도 예쁘게 바꿀 수 있겠죠. 이 자체로도 뭐 좀 중요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놔두고 보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조합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두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영화만 볼 때는 얘를 밀어 넣어놓고 얘 뇌로만 그냥 소리 지르고 보고 넘기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것도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벨키나 스크린샷 뭐 이런 식으로 뭐 윈도우 키라든가 이렇게 불러낼 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버튼이 여러 개, 9개짜리도 있고 막 그렇던데, 얘는 싸서 일단 사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다만 이제 무선도 지원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노트북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무선 지원하는 건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유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6천원? 뭐 한번 그 정도 겁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3.8달러인가 뭐 4.8달러인가 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녀석 기대하던 만큼 딱 그 쓸모가 있어요. 이렇게 웬만 가지고 편하게 재생하고 넘기고 소리 키우고 끌고 돌리고 괜찮아요. 노브가 없는 키보드 사용할 때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물론 키보드에 이게 붙어있다면 아주 편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조황군이었습니다. Just as surprised as you.